민석이한테 뽀뽀할래라고 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. 하나 둘 셋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세요. 오늘 뮤지컬 네가 걱정되니까 라고 공연을 준비한 플레이스트입니다. 반갑습니다! 아,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해로움과 안 좋은 점을 알려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아니다, 그 친구들이 담배가 나쁜 걸 몰라서 피는 건 아닐 거다 하면서 조금만 더 주변의 관계,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친구의 관계들을 조금 더 되돌아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자 준비된 작품입니다. 저희는 지금 공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객석에서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그립습니다. 하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관객들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앞으로 사회적인 어떤 정리가 잘 돼서 빨리 관객들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가장 와닿았던 장면이, 제가 민석이를 짝사랑하고 있어요. 민석이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래서 민석이한테 뽀뽀할래라고 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. 뽀뽀해. 이 온라인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만나뵐 수 있는 게 다행이고, 우리 이걸 보는 청소년 친구들은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뭐 나쁜 일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상담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잊지 말고 주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. 대구 예술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! 힘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웃는 얼굴 아트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! 이제 우리도